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국민이 국민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은 댓글 사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 제가 네. 그 나눴잖아요. 네. 과거는 네. 이제 사직 단계에 맡기고 정치는 미래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늘 문제가 되는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게 있냐 없냐, 네. 정치에 개입한 게 있냐 없냐 이 문제 아니에요? 네. 그거는 역대 전부 다 하지 말라라고 규범은 되어 있는데 그렇죠. 현실이 그렇다면 또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로 제도 개혁이라고 할까? 그런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어떤 틀을 좀 더 만들어 보는 거기에 맞추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특이 같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저기 이제 그러던데 내용이 뭐냐가 문제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번에도 특이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 그러나 지금도 대공 파트나 대테러 또 국제 경제 정보 이런 거 강화해야 돼요. 그렇죠. 약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근데 그동안 정치 개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렇게 두 방면으로 가는데 지금은 먼저 대테러나 대공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강화하겠다 보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우선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은 절대로 안 되도록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국민의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는 그 권한을 강화해도 정당하게 하겠구나라는 신뢰하에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논의하기 시작한 것만 해도 예전에는 논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야당이. 근데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이거 하자라는 걸로 타입이 된 거죠. 돌아보시면 알지만 그 쇄신 개혁을 아주 가열차게 해왔고 그렇죠. 그 치열한 선거를 최전방에서 치르고 그게 온건파의 모습은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투쟁 방법을 몸싸움을 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거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온건하죠. 표현도 될 수 있는 대로 온건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한테 말로 상처를 받으면 오래가요. 그렇죠. 예, 예. 주먹으로 맞은 건 몸이 이제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나는 품위 있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쪽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말을 거칠게 하거나 그냥 몸으로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점에서는 온건한데 그러나 자기 소신과 그 소신을 관찰하는 것은 나는 온건 뜨뜻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고 겸손 기도의 겸손 네. 겸손하다 그러면 정치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늘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만하다 그럴까 겸손보다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실은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낮아져야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면은 그 결과로 어떻게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근데 선거에서 이긴다 진다라는 것보다는 선택이 된다 안 된다 아니겠어요? 선택이라는 건 선택하는 사람한테 이제 마음에 들어야죠. 그리고 그 뭐 정확하게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요에 따르는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될 공급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바꿔야지 어떤 투쟁에서의 승리로 보기에는 선거는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여당 이런 것을 왜 안 하냐라는 비판이 지금 비등해요. 강력한 여당? 네. 여당을 안 하냐? 네. 강력한 여당을 안 하고. 하고 아주 종북 세력에 대한 투쟁 또 무슨
이제 아주 이렇게 돌파. 그렇죠. 막 이런 거 막 그냥 해라 그러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당이 지금 하나하나 할 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모든 걸 이렇게 조화롭게 해나가야지. 예. 개혁과 쇄신에 대한 거는 내가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개혁과 쇄신은 그건 늘 겸손하게 국민의 눈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야당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민주주의 틀이 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되면 감사하고 또 선택이 안 되면은 그런 대로 또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 가치 상대주의 민주주의의 대원리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세가 정당에게는 밑에 깔려 있어야지 그게 우리 헌법 가치에 맞는다. 우리가 이제 정치 그러면은 정의와 평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joyful 그러니까 희락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셋이 합쳐져야 정치가 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평화만 가지고는 이게 너무 썰렁해. 이게 너무 엄숙하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기쁨을 살리기 위해서.